진수는 벌써 밥 먹었다고? 예, 근데 조금요. 아버지는? 일어나셨는데 잠옷 그대로 계세요. 진국 씨가 수고 좀 해줘요. 내가 아버님 옷은 갖다 놨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아 참, 오늘 장 박사님 오시는 날이지? 최 박사님도 오실 거예요. 집에다 아예 병원 하나를 차려야겠군. 근데 왜 아직까지 조용할까요? 우리 집 일상생활을 누군가 그쪽에 전해준다면, 그랬다면 분명 반응이 있을 텐데요. 정말 어머님이 충격받고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여자분이 그렇게 연약해 보였니?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진 않았겠지. 아마 다른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궁리요? 진수를 집에서 데려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은 연구하고 있겠지, 아마.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면 어떤 걸 연구할까요? 식사부터 마치고 생각해 보자. 아버지, 저옷 갈아입으세요. 영실이 찾아와 찾아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찾아와 할말 있어. 알았어요. 찾아올게요. 찾아올 테니까 저옷 갈아입고 진지부터 잡수세요. 예? 애비가 밉지. 저는요, 지금 아버지든 누구든 누굴 미워하고 어쩌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사무실 문 닫지 않으려면 구멍난 돈부터 메꿔야 하니까요. 유성에 있는 거 처분해서. 처분했어요. 그 처분해서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궁금한 게 많지만 지금 아버지한테 여쭙고 싶진 않아요. 아버지 건강이 다 회복되고 난 후에 그때 여쭐 겁니다.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진지부터 잡수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해진 그 얘기는 함정 같다. 진수를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 말이다. 저도 방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수는 대문 밖에도 안 나가요. 날 만나서 나온 게 처음일 거예요, 아마. 병원 갈때 외에는. 왜 그렇게 그 집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수는 그곳을 좋아해요. 영감도 좋아하고, 진국이도 좋아하고, 물론 희수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어디로 보내버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맞다. 누구보다도 특히 영감을 좋아하고, 영감도 진수를 애지중지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진국이가 본심이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내가 많이 골탕 먹이고 괴롭히긴 했지만, 원래가 나쁜 애라면 아버지고 뭐고 그동안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냐? 네. 이런 말 하면 좀 뭐하겠지만, 진국이겐 효자거든요. 효자라.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진국이가 효자고, 희수도 착하고, 그래서 영감이 진수를 아끼니까 계속해서 잘 보살피면서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사장님이 그댁에 안주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진수를 잘 보살피면서 살 수 있으라는 보장은 없죠. 사람 마음은 바뀌는 거니까요. 박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률은 반반이죠. 그러니까 영신이 네가 무턱대고 그 집에 가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진수를 데려와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아요? 진수 전담 주치의가 있다고 하셨죠? 네. 최 박사님이요. 그분을 통하면 어떨까요? 진수가 방에서 안 나온다니까 병원으로 와 있도록 부탁을 하면은요. 그 정도는 이미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영감은 멍청해도 진국이는 제법이니까.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진수를 데려오는 건 최 박사가 거절하겠죠. 환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최 박사님을 만나서 부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진수 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수가 엄마한테 올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진수가 최 박사님 말씀은 곧 잘 듣거든요. 자, 하나. 정리 다 했니? 네. 정리할 것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나갈 때 옷가방 하나 들고 나가서 들어올 때도 뭐 간단한데요. 자, 꽃이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엄마. 나도 이쁜 언니 방에서 잘래요. 어이구, 그래. 어떡할래? 곧바로 친정으로 갈래? 아니면 점심 먹고 갈래? 어떻게 할까? 그냥 바로 가자. 원래 어제 가기로 했는데 못 갔으니까 오늘 일찍 가자고. 그렇게 하려. 그럼 나는 오늘 니들 살던 데 가서 청소도 좀 하고. 청소 다 해놓고 왔어요. 그래? 어머님, 엄마가 돌봐주시는 애들이 들어와 살도록 하신 데서 청소하고 쓰던 거 웬만한 건 다 거기 그대로 있고요. 아유, 잘했다. 그럼 거기 가서 집주인을 만나서 상황을 얘기하고 그 애들이 사는 동네 주민대표도 만나고 그래야겠다. 근데요. 왜? 월세 어떡하죠? 걔네들이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될 텐데. 그건 네 아버지랑 의논해서 전세로 바꾸든지 뭐 어떻게든 해야지. 그 문제에서 신경 쓰지 마. 네, 가자. 아차, 근데 미미 얘를 어떡하니?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데리고 갈까? 그래도 괜찮겠어? 뭐 어때요? 네 친정 아버지가 보시면 또 돌봐준 애까지 맡긴다고 난 뭐 하실라. 아니에요. 미미야, 오빠하고 언니하고 저기 갈까? 이쁜 언니 사는데. 엄마 됐어요. 엄마 볼일 보고 오세요.